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진행하였던 코드들 잘 보고 그리고 노래도 많이 전주해보고 오셨죠?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코드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 세 가지를 해볼 건데요. C코드, G코드, 그리고 G7 세 가지 코드를 진행해볼 겁니다. 먼저 C코드입니다. 자, 위치 설명드릴게요.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3프렛,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2프렛,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1프렛입니다. 다음으로 G7 코드인데요. C코드 잡은 상태에서 2, 3번 손가락을 같이 움직여주세요. 위로 한 가지씩 올라가세요.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밑으로 하나 내려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6번 줄에 3프렛, 5번 줄에 2프렛, 1번 줄에 1프렛, 나머지는 개방형입니다. 다음으로 G코드입니다. G7 코드에서 1번 손가락 띄시고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3프렛 눌러주시면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2, 3, 4번 손가락을 이용하실 때 이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이 스트레칭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1, 2, 3번으로 잡으시거나 1, 2, 4번으로 잡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활용도의 폭이 좀 더 넓기 때문에 이렇게 2, 3, 4번 손가락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래도 안되면 1, 2, 3번으로 잡으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코드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다면요, 각 코드별로 충분히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항상 뭐 원리는 비슷하네요. 예제곡 4곡이 나옵니다. 예제곡 충분히 연습해보시고 MR에 맞춰 연습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솜사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비트 안에서 잡았던 총합의 코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고 솜사탕 좀 올려보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4비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4비트 안에서 코드를 꽤 많이 했어요. 코드를 한번 다시 봐볼까요? A코드, E코드, E7, 그 다음 A7, D코드, D7, 그 다음에 Em B7, 오늘 C, G, G7 총 11가지 코드를 했네요. 꽤 많이 했죠. 이 코드들을 언제든 내가 원하는 박자 타이밍에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하신 이후에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신나게 8비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